9번은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인간의 뇌크기가 줄어든 이유는 생존을 위해 있기 때문이다. 오케이. 내용 요약 1번. 인간의 뇌는 정점의 크기 60% 정도 줄어들었다. 뇌의 크기가 좀더 작은 것이 생존에 달리는 시점입니다. 2번. 우리의 조상보다 몸집이 더 작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3번. 뇌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것이 인간의 지능이 줄어들었다는 시점을 말합니다. 효율성의 반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케이. turn out. 드러나다. 무엇으로 밝혀지다. shrink. mass. 아니지. 부피나 덩어리가 mass고요. 피크가 정점이지. 피크 타임,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 우리가. 피크 타임 같은 거. 자, predator. with. avoid ing는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예, efficiently는 그렇지, domesticate, task, from A to B to C 그러면 A에서 B 그리고 C에 이르기까지, immediate, shelter, 쉴 곳, 쉼터, obtain, outsource, 오케이. 외주 발주하다 그런 말도 있고요. domestic animal 당연히 오케이. ancestor, wild cousin, 덤버. 그렇죠. 그다음에 not A but B, not necessarily, indicator, intelligence, be wired. 설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부터가. 자, differently. 문법 보겠습니다. 명사절 연결사. One possible reason.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that 이다. 이거지. 주격 보호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 대시 등장한 거고요. 이번에 보니까, world of dangerous predators. 위험한 포식자들의 세계. 웨어리 어떤 세계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지. 기지를 갖추어야 되는 위험한 포식자들이 있는 세계. 뭐에 대한 기지가 있어야 돼? 항상 그들에 대해서. To avoid being killed, 죽임을 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기지를 가져야 했던 재치지, 재치.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있었던 위험한 포식자들이 있는 세계에서. 그래서 가면 되겠습니다. 수일치, many of the tasks of survival, 다수의 생존 과제들이지. A에서 B, 그리고 C까지 이르는 다수의 생존 과제들은 대부분 아웃소스, 위탁되어 졌다. 어디 어디에, 이런 말입니다. 여기 지금 to be ing, to c ing 그랬는데, from a to b 구문에서 a가 ing로 끝나면 b와 c의 자리에도 ing가 나와서 병렬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답은 none of this may mean 이런 것 가운데 어떠한 것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바보라는 것을 여기도 명사절을 이어진 연결사 대시 위 앞에서 생략된 거다. 자, 수식을 받는 명사의 대명사. 얘네들은 단수일 때는 that, 복수일 때는 도우즈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두뇌가 오늘날 다르게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옛날 조상들 때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다시 말해서 여기 우리 조상들이 그것들보다는 어쩌면 더 효율적으로 다르게 설정이 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잖아. 우리 선조들의 위에 나와 있는 brains, 이 복수명사를 대신 나타내주기 위해서 도우지가 쓰였다. 아주 주의해야 될 대명사입니다. 자, 본문으로 가봅시다. The human brain, it turns out.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인간의 뇌가 줄어들었어요. in mass, 부피에 있어서 바이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전치사로 쓰인 겁니다.
어느 정도 약10% 정도 줄어들었대. 언제 이후로? 15,000년에서 3만 년 전, 크기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후로 계속 줄어들었다. since 다음에 과거 시제 나올 때 본동사는 현재 완료 써야 되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왜 줄어들었을까요? 한 가지 가능한 이유가 that 이하인데, many thousands years ago, 수천 년 전에 인간이 살았다는 거, 어디에 위험한 포식자들이 있는 세상에 살았다는 거. 다시 말하면 어떤 세상? 그들이 기지를 발휘해야 되는, 뭐에 대해서 at all times, 항상 죽음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것들에 대한, 포식자들에 대한 순간적인 지혜를 우리가 기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 기지를 가졌어야 하는 위험한 포식자들의 세상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가능한 이유다. 근데 그런 세상에서는 우리 머리통이 너무 크면 그것이 유리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는 효율적으로 우리 자신을 뭐 했어요? 길들여 왔어요. 그리고 many of the tasks of survival, 생존의 많은 생존의 과제에 관련된 많은 것들, 다시 말해서 즉각적인 죽음을 피하는 것, 또 building shelters, 여기 from 뒤에 ing 나왔기 때문에 그 밑에 나오는 to 다음에 building이라는 ing 나온 거예요. 쉴 곳을 짓는 것, 또 음식을 얻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여기 지금 어디를 묶어줘야 돼? 전부 다 메뉴부터 푸드까지 다 묶어줘야 돼. 그 주어가 메뉴이기 때문에 동사 has가 아니라 당연히 have를 썼어야 되는 거지. 그런 많은 것들이 have been outsourced to the wider society, 보다 폭넓은 이 인간 사회에 위탁이 되어져 왔다 이거지. 위탁이 되어져 왔다. 이 세상에 맡겨왔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We are smaller than our ancestors too.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보다 좀더 작은 상태가 되었고, 그것이 우리 가축의 특성이기도 한데, 그 가축들도 일반적으로는 야생 이웃들보다는 더 작다 이거지. 더 작은 것이 생존에 유리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None of these may mean 이러한 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가 바보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사이즈가 꼭 인간 지능의 지표는 아니니까.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디아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의 뇌가 다르게 설정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어쩌면 더 효율적으로, 무엇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우리 선조들의 그 뇌, 그것들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합시다.